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는 인형 친구 골고리가 살고 있어요. 골고리는 걱정과 고민이 많아 항상 자신감이 없었죠. 골고리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인형 마을로 갔어요. 골고리는 인형 마을에서 운동을 좋아하는 루시를 만났어요. 그런데 루시는 다리를 다쳐서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루시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슬픈 마음을 친구 걱정인형에게 이야기했어요. 걱정인형은 루시의 이야기를 듣고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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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해 주었다고 해요. 루시는 친구의 위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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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리는 호두까기도 만났어요. 호두까기는 단단한 호두를 입으로 깔 수 있는 멋진 친구예요. 호두까기는 호두를 많이 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골고리는 호두까기의 고민을 듣고 다른 동을 열심히 해서 호두까기를 도와주었어요. 물론 행복해지는 위로의 주문도 잊지 않았어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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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물이 무서운 루피타를 만났어요. 루피타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용기 내고 있었죠. 골고리는 루피타에게 행복해지는 위로의 주문을 외쳐보았어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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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루피타가 물을 건널 수 있도록 다리 운동을 함께 해주었어요. 골고리도 인형 마을 친구들도 고민을 모두 해결하며 행복해졌어요. 기쁜 마음에 다 함께 춤도 추었어요. 우리 고민이 있다면 친구에게 이야기해보아요. 그리고 친구가 나에게 고민을 이야기한다면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공감하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위로해줘보아요. 골고리와 인형 친구들처럼 친구도 나도 모두 모두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